적 항공기의 위협을 막아내는 철매 2.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기도 정밀 추적 후 격추 가능. 또한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적용해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발사 후 자동 유도 Fire and Forget 시스템으로 한번 발사하면 정확히 타격,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 철매 2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킨다. 최대 사거리 80km, 230mm 유도 로켓과 130mm 다연장 로켓을 장착, 갱도 파괴탄, 활주로 마비탄, 비핵 EMP탄까지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강력한 화력, GPS와 INS 항법을 활용한 정밀 유도 시스템으로 오차 없는 타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장전은 단 7분 이내, 전장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최강 화력, 천무이, 적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기존 천무보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추고 항속거리 450km로 빠르게 전장 이동이 가능하며 사거리 300km 이상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고기동 전술 차량의 탑재로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고 GPS, INS 유도 기술을 적용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포드 방식으로 빠른 재장전까지 가능해 실전에서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천무상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을 지배할 최강의 화력 시스템입니다. 길이 83.5m, 배수량 3,700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산안창 호급 잠수함,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오랜 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해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 저소음 추진 시스템과 소음 저감 기술로 적의 음파 탐지망을 회피하며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음향 탐지 시스템으로 적을 먼저 포착하고 고성능 어뢰와 순항 미사일로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3000톤급 전략 잠수함 고산안창호급 한국 해군에 보이지 않는 창이 됩니다. 무게 13kg으로 보병이 직접 휴대할 수 있으며 사거리 2.5km에 관통력 900mm로 최신 전차까지 격파 가능하고 발사 속도 마하 1.7으로 순식간에 목표를 타격합니다.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방식이라 사격 후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야간 어디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소형 전차나 장갑체도 탑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케이-30B고 한국의 강력한 자주대공포입니다. 최대 사거리 3km, 분당 1200발의 강력한 화력으로 적어도 항공기와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죠. 특히 첨단 추적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에도 목표를 정확히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B호 복합까지 등장하면서 기존 K-30B호에 대공미사일이 추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중 위협을 막아낼 수 있게 됐죠. 우리 군의 최전방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 빠른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K-30B호. 적이 눈앞에 나타났다. 40mm 기관포로 순식간에 제압하며 탱크가 상대라도 걱정 없습니다. 미체 화살, 형용 미사일로 정확히 격파하니까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면 천마력 엔진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며 강을 건너야 해도 문제없습니다. 수륙 양용 기능으로 어디든 돌진하니까요. 강력한 방호력과 최첨단 사격 시스템까지 갖춘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 K-21 적을 압도합니다. K-2 흑표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최대 시속 70km, 험지에서도 빠르게 기동할 수 있죠. 또한 하이드로 뉴메틱 서스펜션을 적용해 지형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며 전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복합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까지 갖춰 강한 생존력을 자랑하죠. 이런 뛰어난 성능 덕분에 폴란드, 노르웨이에도 수출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대한민국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정밀한 고개 비행과 탁월한 조종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사용 기체는 국산 T-50B 훈련기. 이 T-50 계열은 FA-50으로 발전해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강력한 무장 능력까지 한국의 기술력, 하늘에서도 빛납니다.